예, 오늘 이처럼 저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함께 어쩌면 무거운 또 어쩌면은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동룡 전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제 이름을 호명을 하시면서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250만을 대표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의장으로서 제2동포점 문제가 왜 한인사회에서 이슈가 됐는지 또 해외동포들은 무엇 때문에 제2동포점 수립을 바라는지 특히 미국처럼 큰 동포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살리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2동포재단의 한계 등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제2동포는 193개국 750만 명에 달합니다.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750만 명 제2동포들은 공공외교 근간이고 그들은 각국의 지식, 경제, 사회, 문화의 체험자들이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제2동포들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며 우리 국력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2동포 지적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국가와 민족의 일체성과 자부심 제고를 통해 조국의 성장 발전, 안보와 통일의 핵심적 역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97년 외교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제2동포재단과 제2동포관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3년 제정된 제2동포법 제7조 사업에 관하여 살펴보면은 재단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제2동포 교류 사업, 제2항 제2동포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제3항 제2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제4항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제2동포에 대한 관련 법원이 제정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2동포들에게 펼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제도 조직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재단이 외교부 산하의 단체로 있어서 독립성과 독자성이 부족하고 정책은 외교부에서 내려오고 실행은 재단에서 하는 구조로 제2동포재단이 동포사회나 유관기관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평가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대다수의 제2동포들이 재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2동포들의 지원체제 정비나 제2동포 지원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동이 심합니다. 이는 지원제도의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와 같은 해외동포들의 고민은 한국의 재료 중일 때 제2동포로서의 법적 지위, 제2국민으로서의 선거 등 기존 제2동포법의 문제점과 한계 규명을 통해 새로운 법제와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러 제2동포 정책 및 지원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제2동포재단의 업무 중복성,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문제, 제2동포 정책의 쟁점 등을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제2동포 관련 업무는 제2동포재단이 총괄하고 있지만 저는 정부 차원의 동포초와 같은 중앙정부 단위의 기구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동포 문제가 12개 부처에 분산 처리되어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포청보다는
동부처와 같은 중앙 단위의 부처가 설립된다면 이 기구에서 제2동포 인적 자원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포초로 승격이 어렵다면은 새롭게 설립되는 동포청은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만 하지만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편제되어야 지금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이고 집행력 있는 동포 전담기구 설치는 제2동포의 현지 적용 문제는 물론이고 이들과 모국과의 고유 협력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체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정부의 전담기구로서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어야 합니다. 제2동포가 외국에서 성공했을 경우 이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정착하는 데 요구되는 각종 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제2동포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용한 자산으로 개념화되어 있고 경제 기반의 제2동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2동포 인적 자원 개발 및 지원 활용을 위한 전문가들의 정책적 조언과 연구 등을 수락하도록 하여 제2동포 인적 자원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도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 한인 동포 사이는 정치 입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2동포의 정치력 향상은 거주국 사회에서 제2동포 위상 제고와 권익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이들이 정치력을 행사하면 거주국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이 여론과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에 유리하게 조성될 수 있습니다. 한인 정치인 지원과 4세대 지도자 육성, 제2동포의 정치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미 정치 분야에 진출한 기성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방안과 이들의 모국 방문을 통해서 모국과의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는 차세대들에게 정치적 향상을 도모하는 장기적 투자 방안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학금 제도 등을 마련하여 이들이 모국에서 유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국 내에서도 차세대들에게 관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도록 자체 연수 프로그램과 집회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2동포 750만 중 250만이 미국에 거주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웬만한 도시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흔히 해외에 나가 살면은 애국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해외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 국가인 미국에서는 180여 개의 한인회가 각 지역에서 한인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주류 사회에 대한 공공 요구에 민간 외교 천병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180여 한인회는 지역별로 연합회를 결성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 협력 단계에 있고 이와 같은 8개 광역 한인 연합회를 대표하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미주 동포 사이의 가장 방대한 조직으로 촘촘하면서도 탄탄한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입니다. 본국 정부에서는 국가 대 국가가 할 수 있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한인회와 이를 대표하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같은 민간 외교 단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요청합니다. 국가적 자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외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원스톱 체제의 대통령 직속이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의 동포청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끝으로 시기적절한 때 동포청 신설에 관련한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월드코리아 신문사에 감사드리며 저희 미주 총련이 함께 하셨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